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저희가 차량 리뷰보다는 네. 저희 오톰스의 전체에 대한 전체 모델 라인업을 맞아요. 소개해드리려고 들어가서 그 모델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오톰스를 대표하는 모델이잖아요. 이 모델이 템플릿. 네. 예, 덴마크 제품이고요. 지금 유럽형 폴딩 트레일러로 국내에서 지금 많이들 쓰고 계신 폴딩 트레일러입니다. 이건 펼쳐져 있어요, 내부에? 예, 지금 로비에는 닫힌 상태를 보여드리고서 전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안쪽 저희 쇼룸 전시장 들어가시면 네, 템플릿이 네. 아예 풀 세팅 되어 있습니다. 아, 일단 여기는 우리 전시장도 있지만 이런 캠핑용품들도 네. 다양한 캠핑용품들을 많이 팔고는 그런 전시장이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본사 전시장이고요. 네. 이 공간에서는 지금 입구서부터 보면 캠핑 소품 네. 그리고 안쪽에 이제 퍼니처류, 테이블 네. 의자, 네. 텐트 뭐 등산용품까지 또 아, 2층에는 네. 뭐 아웃도어류까지 네. 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여기 보면 진짜. 예. 자, 본부장님 그러면 네? 우리 뒤쪽으로 많은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아, 예. 네, 아, 층고가 높아가지고 되게 개방감이 좋아서 시원하네요. 아, 지금 복층 구조라 아무래도 아, 더 개방감이 있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어떤 모델부터 소개해 주실 거예요? 1톤 베이스를 샤시로 쓰는 네. 캠핑카 중에 유일하게 사륜구동으로 지금 나오는 맞습니다.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축 연장. 네. 휠 베이스가 일반적인 이제 1톤 차량보다는 좀 길어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부에 보시면 사륜구동이라 타이어 사이즈가 일반적인 이륜구동보다 타이어가 크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안쪽에 보면 복륜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 베이스 샤시. 이런 캠핑카 아예 전용 샤시를 만든 다음에 저희 카라반 바디가 올라가서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스벤 모델은 전방에 이제 벙크 베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카라반과 지금 이 봉고가 결합이 되어진 상태가 그대로 이제 보이실 거고요. 벙커 베드 2층에 이 베드를 이렇게 또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네. 지금 뒤쪽 공간으로 네. 뭐 편안하게 이제 이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장점이죠. 그리고 바로 밑에는 전용 베드 고정 침상. 네, 그렇죠. 그다음 바로 나오시면서 보시면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그렇죠. 그다음 뭐 냉장고 주방이 되어져 있고요. 맞습니다. 우측에는 안에 보시면 화장실과 개수대, 네. 샤워까지 가능한 이제 공간이 되어져 네. 있습니다. 뒤쪽은 이렇게 소파 테이블에서 4명 앉을 수 있게 공간이 아주 나이스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옆으로는 이렇게 옷장. 또 넉넉하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데일리카로 쓰면서 내가 이제 그 세미 캠핑카를 즐길 수 있는 팝업 루프, 네. 뭐 침상까지 다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네. 예, 간단하면서 실용적으로 쓰시기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랜스벤의 뭐 장점은 2열이 회전이 되고 뒤쪽에 이제 침상 구조하고의 이 공간을 제일 극대화 시켰다는 거. 그래서 거실로 이용하실 때도 테이블을 올려서 최대한 이 스트레스 공간을 넓게 쓰시고요. 침상으로 변환을 해도 트랩을 내렸을 때에 이 전체 침상이 가장 크게 나오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변환해서 이렇게 여럿이 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예, 트랜스벤의 장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델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트렉스 기반의 캠핑카 중에서는 차박용 네. 캠핑카 중에서는 가장 넓은 침상. 아, 예, 맞습니다. 예, 확보할 수 있어서 예, 예. 아주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예, 예.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예, 그리고 루프도 2층. 예. 루프의 또 강점이 네네. 루프 하이루프에다가 팝업. 그렇죠. 이 되어 있다는 거. 팝업도 이제 2중 FRP 샌드위치 아, 예. 패널이기 때문에 예, 방송도 좋고 따라서 단열도 우수한 예.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결로도 좀 훨씬 더 줄어져 있는. 맞습니다. 예. 이게 외형적으로 아주 세련미가 넘쳐서 아, 예. 진짜 멋있어요. 예, 이 루프 렉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전체 바디를 곡선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노마드 490은 전면에 고정 베드가 트윈 베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싱글 침대로 넉넉한 공간을 그대로 유지해서 쓰실 수 있고 롤 베드 쭉 빼서 이제 매트리스 넣으면 전체를 이제 침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늑한 침실이 되어져 있고요. 자, 4명까지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예, 네, 4명까지 충 가능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바로 냉장고, 슬림타워 네. 냉장고와 우측에는 주방 공간, 이렇게 그렇죠. 싱크대, 가스레인지. 그렇지.
이런 이제 수납장대. 네. 이렇게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아주 좋아요, 진짜. 네. 주방 바로 앞쪽으로는 변형 침대 가능한 예. 소파하고 테이블이 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식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안에 이제 들어오시면 우선 화장실 변기가 이제 좌측에 마련되어져 있고요. 화장실 공간에도 이제 이렇게 널찍한 수납장들이 선반과 수납장이 제공되어지고 있고 정면에는 이제 개수대. 이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내가 이제 세면하실 수 있는 개수대와 전용 이제 샤워 부스. 가 이제 마련되어 있어서 독립 샤워부스라고 하죠. 영국식에 많이 이제 채택이 되는 이 독립 샤워부스가 이제 드디어 독일식에도 저희 뎁스랩사의 노마드에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C5415라는 모델입니다. 모델. 국내 이제 카라반 유저분들이 제일 많이 쓰고 계시는 그렇죠. 레이아웃을 가지고 맞습니다. 있고요. 정면에는 베드가 이제 가로로. 이건 이제 사이즈가 이제 아무래도 400급이기 때문에 가로 침상이 고정 베드로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 바로 들어와서 우측 부분이었죠. 싱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이렇게 주방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돌아서면 이 부분이 이제 화장실 겸 샤워장 이렇게 들어와 보여주시겠어요? 화장실, 개수대, 샤워까지 가능한 예, 샤워 부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도 뭐 히터와 이제 옷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뒤쪽은 예? 소파하고 테이블이에요. 아 예. 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앉은 곳은 두 명 더 앉을 수 있고 그죠? 네. 예. 본부장 쪽 한 명 더 앉을 수 있어서 총 다섯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네 예, 널찍한 이제 소파가 네. 장점입니다. 캠퍼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히트를 친 모델이잖아요. 아, 예. 가장 좋아하시는 모델. 요거는 앞쪽에 이렇게 트윈 베드로 해서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롤베드 빼서 매트리스 넣으면 전체를 이제 침실로 네. 사용해서 성인 3명, 뭐 아이들은 2명까지도 이렇게 엄마, 아빠가 끼고 잘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이제 별도의 예. 블라인드가 딱 제공되어 있어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네요. 보통 이렇게 이제 독립을 예. 하고 있고, 자, 옆쪽으로는 요게 이제 옷장 같아요. 여기는 이제 옷장. 맞아요. 옷장 넉넉하죠? 그리고 밑에 이제 트루마 히터. 맞습니다. 캠퍼는 이렇게 슬림타워 냉장고면서도 이제 면을 네, 아주 도어의 면처럼 네. 동일하게 이제 구성을 네.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이에요. 네, 이쪽이 이제 화장실. 보시면 뭐 캠퍼 사이즈가 조금 넓어지면서요. 네. 안에 이제 고정식 변기와 개수대, 샤워 커튼을 치고 쓸 수 있는 샤워 공간까지 네, 같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전방 침대지만 그러니까. 이쯤 요 뒤쪽 공간, 네, 유 테이블, 예, 유자 테이블에 대한 아, 강점이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자 테이블하고 이렇게 주방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아, 이 화이트 이 마감이 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겠다 이게. 네, 훨씬 고급스럽죠. 네. 이 캠퍼의 이런 느낌들을 많이 인테리어에서도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네. 양념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형으로 네. 이렇게 아, 서랍장들 다 되어져 있고 하여튼 카라반 이런 게 매력이에요 진짜. 네. CJ 모델이에요. 예. 네, CJ 모델은 390하고 410 모델 있잖아요. 예, 지금 두 가지 모델 나오고 있고요. 네, 이번에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해드릴 모델은 390. 390 모델. 예, 모델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또 마찬가지로. 보시죠. 안쪽은 가로 침상이 그대로 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그 침실 아늑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나오는 요 가운데 부분 보시면 두 분이 마주 보고 쓸 수 있는 이렇게 테이블, 소파 테이블. 네, 소파 테이블이 되어 있고 네. 측면에 요 390 모델은 냉장고가 이렇게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납장들, 히터, 옷장, 뭐 협탁 구성되어져 있고요. 후면, 아까 저희 들어온 출입문 들어오자마자 지금 좌측면에 이렇게 가스레인지 싱크대 이렇게 주방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점은 화장실은 이제 뒤쪽 공간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와 열고 바로 들어가시면 개수대와 또 고정식 변기 또 이제 수납장 선반들 이렇게 조금 넓은 공간을 사용이 가능하시다는.
우리 이제 이게 아까 로비에서 봤던 캠플랜 모델이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얘를 이제 이렇게 펼치면 침실 하나, 침실 두 개가 두 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이 안쪽에 들어있는 거를 이렇게 세워서 펼치게 되면 거실. 네, 거실 리빙룸 공간이 딱 나오는 한 번에 거잖아요. 딱 세팅이 되는. 이야, 대박이죠. 예. 설치가 우선 굉장히 이제 편한. 그렇죠. 홀링 트레일러죠. 주방 시설 같은 경우에도 예, 예. 얘를 이렇게 지금 밖으로 펼쳐낸 거거든요. 아, 예. 그렇죠. 스윙 타입의 이제 키친 네, 테이블이 맞습니다. 바디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가 펼쳐지면서 구성이 세팅이 되고 여기 네 명 쉬실 수 있고 또 이쪽 캐노피 타프 쪽에서도 네 명 또 쉴 수 있으니까 네. 아, 정말 넉넉하게 와서 편하게 네. 옆집 사람 불러서 놀 수 있는 그렇죠. 두 가족이 진짜요? 가셔도 네. 여기 지금 개방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까지 막아서 안쪽 거실을 또 이용하시면 맞습니다. 네, 두 가족도 쓰일 수 있는 모델입니다. 출고장 겸 네. AS 센터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네, 그렇죠. 정도입니다. 리프트가 있는데 이거는 몇 톤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리프트인가요, 얘는? 여기 지금 5톤짜리. 아, 5톤짜리요? 예, 맞습니다. 아, 5톤이면 뭐 어지간한 네. 카라반이나 모토홈은 뭐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는 예. 그런 리프트네요. 예. 자, 아, 이거 이게 지금 개발 중인 우리 오벤 아, 예. 스타렉스 차박 캠핑카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거 이제 뭐 완성되면 저희가 다시 아, 소개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 옆에는 지금 캠플렛 이건 AS 들어온 상태인가 봐요. 예, 지금 이건 AS 진행 중인 캠플렛이고요. 네. 기본 부품부터 해서 액세서리 네. 용품까지 네. 여기 오시면 또 다 보실 수 있고요. 네, 여기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들 필요하신 거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AS 들어와 있는 아, 모델인 AS 것 같습니다. 들어온 거예요? 아, 예, 예. 이제 시즌이니까 준비하시려고. 네, 예, 이제 봄 시즌 맞아서 네. 정비 다 들어오신 것 그렇죠. 같네요. 여기가 네. 우리 오토홈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말 농장인가 봐요. 아, 예, 맞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회원제 주말 농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곳에서 주차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오셔서 쉴 수 있는 캠핑 체험장을 캠핑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라반 사서 맨 처음에 사가지고 네. 아,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분도 사실 계시거든요. 아, 많아요. 네. 처음에 끌고 나가시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한번 체험하고 나가실 수 네. 있도록 네. 뭐 가스, 서비스를 하고 전기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아, 예. 네,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딱 익혀지니까. 예, 예, 네, 맞습니다. 좋은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 같네요. 예, 예. 네. 근데 구매를 하면 사실 예. 제일 우리 저기 오너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주차. 그래서 주차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본사 건물 뒤편. 아, 저기 엄청 이제 주차. 덥더라고요. 예, 가능하시게끔. 네.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AS잖아요. 보셨던 전시장, 아까 소개드렸던 그 센터에 오시면 네. AS 뭐 어떤 부분이든 다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오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예, 네. AS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제가 보니까 우리 오토홈스처럼 아, 예. A부터 Z까지 잘 아, 예. 구비가 된 그죠 서비스 그래서 이런 그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 고객분들한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사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버펄로라는 아주 튼튼한 회사 배경이 있잖아요. 예. 네. 뭐 하루 이틀 운영될 회사는 아니니까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될 회사고요. 예,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던 그런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한번 예. 방문하시면 좋은 경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언제든지 뭐 오시면 저희가 최대한 예, 네, 상담 도와드리도록 맞아요. 할 거고요. 네. 예, 편하게 오셔서 예, 네. 전시장도 둘러보시고 모델도 또 상담하시고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셔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